쌉 가능이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불가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 불가능의 묘미 아닙니까? 응? 왜 계속 먹는데 줄질 않냐? 오늘 때 진짜 알까요, 이거? 할 수 있다! 평소에 치킨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야? He never die, he never knock down, he will rise again! 맘스터치! 이거 어버이날 기념 컨텐츠인가요? 맘스터치! 어버이날에 또 부모님이 또 맘스터치 좋아하시죠? 엄마의 손등짝. 빠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가능 불가능! 제가 오늘 가능 불가능 주제를 보다가 네. 맘스터치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서 이런 메뉴들을 올리더라고요. 이게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지금 단종된 것도 있어서. 근데 요 구성 하나를 1인이 먹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 홍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예전에 저희 팀브라더스 가능 불가능 보고 올리신 겁니다. 근데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아리까리 에이더 돌려본 결과 이건 쌉 가능이다. 이건 쌉 가능이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햄버거 한 세트 요렇게 먹으면 어느 정도 포만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닭강정에 치킨 너겟에 그 이런 치즈볼까지 하면은 좀 많긴 하다? 너겟이 네 조각이었는데 그치, 그치. 어떤 돼지가 열 조각은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거기 한 일곱 조각 정도 있었어 사진에. 그 시그니처 사운드 한번 해주세요. 맘스터치 포스. 작게 해도 돼요. 와, 우리는 지금 점심시간 시청자분들은 맘 저녁 8시다. 오늘도 30분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는 가능합니다. 30분 안에 먹어야 되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갑시다. 뭐부터 드실래요? 바베큐 치킨 버거부터 가야죠. 아, 제가 원래 솔직히 인크레더블이나 언빌리버블이나 이제 그 사이버거 플렉스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앞치다 실패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 이것도 처음 먹어보네. 꽤 크다. 맘스터치는 저같이 입안에 한 가득 넣고 먹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패티에서 오는 그 식감을 좋아가지고. 난 오늘 쌉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 이제 핑거푸드들이야.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쌉가능일 거다.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고구마 치즈볼. 고치볼. 너무 조그만데? 맛있다. 대박. 진짜 안에 치즈가 있다. 이게 하지만 식었죠? 고구마도 있어. 약간 이렇게 안에 그 고구마랑 치즈가 같이 있습니다. 이 버거 맛있네. 아, 저는 근데 조금 그래요. 바베큐 소스 아닙니까? 소고기 올리지 않대요. 지금 치킨 올렸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상 모독이다. 평소에 치킨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야? 근데 베이컨도 들어가 있고 딥치즈 소스 같은데? 딥치즈 소스 맛있어. 너겟 먹어야지, 너겟. 근데 그냥 너겟이 없더라. 할라피뇨 너겟. 할라피뇨 살짝 매운 거죠. 너겟은 순살일까요? 아, 순살이죠. 너겟은 순살일까요? 아, 순살이죠. 맛있다. 근데 사실 난 너겟은 맥너겟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사실 나는 너겟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살치킨 먹지. 이거는 케이준 떡강정. 아니, 소스가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양념통닭 소스 같은데 달라. 맛이 달라. 근데 고기가 닭고기가 아니야. 달라요. 그죠? 고기가 많지 않아요. 튀김발입니다. 고기가 씹히는 분량이 적죠. 약간 닭껍질 튀김에 살을 좀 붙인 느낌. 그런 느낌. 하지만 맛있죠. 그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봐, 너무 쉬운데 오늘? 이거 보시고 대식가분들 아주 기겁을 하시겠는데? 와, 얘네가 이제 포장지만 가능 불가능 씌우고 그냥 일반 식사하네. 일반 한 끼 먹네. 어우, 잠깐만요. 시청자분들은 맘 저녁 8시다! 그것도 있던데? 외국에 UFC 선수가 닭 날개 30개 챌린지가 있나? 40개였나? 그걸 포기했어. 응? 그럼 왜 포기하지 싶었어? 윙? 아, 그건 쌉 가능이지. 22분 남았습니다. 8분밖에 안 지났습니까? 나 버거 거의 다 먹었어? 굉장히 근데 항상 첫 스포트가 좋아요. 초반 스포트는 좋아요. 지구력이 딸리는 거지? 응. 전에
회사에서 야근 하면 햄버거를 먹으면 맘스터치의 언빌리버블이나 인크레디블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커가지고 고항계 단품 시키고 그다음에 사이버가 단품 시켰죠. 와, 그럼 김상도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두 개 먹었잖아. 나 근데 제일 조그만 대리버거 두 개 먹었지. 맞아. 그거는 나 중3 때 그 정도 먹었을걸? 나 대리버거 좋아하거든? 근데 작아서 잘 안 시켰어. 근데 그날 내가 드디어 깨달은 거지. 30년 만에. 그냥 이걸 두 개 시키면 되잖아. 우리가 햄버거 집 가서 항상 햄버거 세트를 먹는 거 있죠. 그것도 약간 세뇌입니다. 그게 1인이 아니야? 1인 식사량이 아니야? 그냥 조금의 선입견을 벗어나셔야 돼요. 햄버거를 왜 세트로 먹어야 돼?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지. 근데 누가 세트로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지금 컨디션 어때요? 아주 뭐 그냥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뒤에서 신발끈 묶고 있어요 저는. 그럼 탈락이네요. 이미 출발했는데. 범의 맘터 베스트는 뭡니까? 사이버 오플라이스. 역시 육경범. 그거 먹어봤어요? 내가 추노가 된 느낌이에요. 빨리 먹어서 숨겨보고 싶어. 아, 말씀드리는 순간 우와! 텍사스 바베큐 버거 끝장내버렸다. 아, 텍사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 오늘도 콜라 안 따실 거예요? 아, 콜라 근데 먹어야 돼요, 오늘. 콜라도 들어가요, 콜라도 먹어야 돼. 아, 콜라도 미션에 들어가는 거야? 응. 17분 남았거든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강의 빌런은 이 양념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 응. 마스터지 법무팀에서 우리 항상 볼 수도 있어요. 개인 취향입니다. 이런 감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오리지널 감튀. 근데 그 오리지널 감튀도 두 종류거든요? 좀 두껍게 해서 외지감자처럼 주는 데가 있고 외지요. 얇게 고구마깡처럼 주는 게 있어요. 난 근데 고구마깡처럼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외지 사람이다 보니까 외지 스타일 좀 좋아합니다. 나는 얇아서 또덕또덕 그거 있잖아. 왜요? 좀 탄 거. 그게 제일 좋아. 우리 휴게소 먹방 때 고구마 스틱처럼 이렇게 뽀덕뽀덕한 게 좋아. 그거 고구마 덜 익었던데? 생고구마던데? 아니야. 딱딱해가지고. 배가 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온다. 응. 이거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줘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마하. 그건 취할 것 같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럼 성공하지 못해요. 빨리 드세요. 그럼 취할 것 같아요. 천천히 성공하세요. 아, 근데 이거 어려운 게 나 이걸 찾았어. 다 씹어 먹어야 돼요. 면류가 아니잖아. 꾸르륵꾸르륵 해도 될까요? 꾸르륵이 안 돼요. 저작자의 경우를 많이 하면은 포만감이 또 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리얼리 저희 과학 프로거든요. 과학 먹방. 와, 쉽지 않죠? UFC 보시면 탑독과 언더독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실시간 배팅을 외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의 그 아리까리 레이더도 아까는 완전 무조건 쌉 가능이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불가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이더 뽀사버려야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왜 계속 먹는데 줄질 않냐? 핑거푸드가 그게 무서워. 핑거푸드 손가락 10개 아닙니까? 네. 한 개 없어도 9개나 남아있어. 핑거푸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쪼서 먹고 있는데 뭐 하나 끝낸 게 없네? 이런 게 가능 불가능의 묘미 아닙니까? 응? 종아, 포기하지 마라.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나갔다 그러지?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달리기 하는데 옆에서 누가 밀어버린 수준이야. 아, 이 표정이 바뀌는데 한 진짜 넉넉하게 잡아도 1분 30초가 안 걸렸어요. 오, 잘하네. 잘 먹네. 나중에 다 먹고 총 칼로리 한번 확인해가지고 맘터는 나오거든요? 편집 다음 넣어주세요. 이게 칼로리가 이만큼이나 돼요. 와, 진짜 많다. 만 칼로리인데? 죄송한데 편집하기 쉽게 반대의 경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다이어트 식단인데? 와, 너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섯 개 남았는데요. 제가 말했죠. 생색 내고 싶다? 한 개씩 끝내라. 몸을 흔들기 전이야. 자, 70분 끝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김상은 닭강 정도 끝냈네. 이거 봐, 이거 탕후루 같이 먹어볼래? 아니? 탕후루 별로 안 좋아해. 와, 스포트가 너무 빨리 떨어졌네. 예전에 제가 쓰던 고장난 매장 배터리 같아요. 이 새끼 맨날 세 칸인데 뭐 충전하려고 막 한 칸도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70분 다 타갔습니다. 와, 저도 불러. 잘 부르지. 말씀드리는 순간. 와, 강정 할 수 있다. 오늘 게 진짜 아리까리하죠. 급속도로 배가 불러왔어. 와, 이거 아리까리하네 진짜. 맘터 마케팅 담당자가 이거 먹어봤나 보다. 아, 야, 그래도 조금 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닭강정 라스트 원. 말씀드리는 순간 세 개 남았습니다. 감튀 감튀. 감튀 온전합니다. 상당한데? 야, 그거 잘 먹는다. 야, 지금 박경범이랑 동률 왔다. 이게 약간 미국의 그 텍사스 쪽에 보면은. 이거 왜 새 거예요? 당연히 팔아 넣는다니까? 자,
말씀 드리는 순간. 어? 다 먹었어? 4분 22초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콜라까지 다 먹어야죠. 말하면서 먹긴 했지만 아무래도 씻는 것 때문에 지금 최대한 스피드로 먹고 있거든요. 와, 이거 한 20분 안에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우와. 우와. 탄산수! 야, 근데 오늘 도전은 한번 이거 해볼만 해본 짓 하다. 정찬성 선수의 전성기 시절 보는 것 같아요. 좀비. He never die. He never knock down. He will rise again. 그럼 쓰러지지 않나요? 2 minute left. 귀엽, 귀엽. 와! 와! 자, 콜라. 1분 35초. 과연 김자군 월드 세계 타이틀을 도전합니다. 30분 안에 맘스터치! 이번에 국제대회 룰로 가겠습니다. 다 먹고 입안에 있는 거 다 비우내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분출한다? 아쉽지만 당신은 탈락이에요. 하지만 이걸 다 삼킨 날로. 빠바바밤. 10초 카운트 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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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 9, 8, 7, 6, 5, 4, 3, 2, 1, 번지! 이야! 아! 이야! 드라마인가요? 와! 딱 0000에 맞춰가지고 끝냈습니다. 와, 여기 지금 어떻게 감자가 콜라에 물고 있다! 이야! 오늘 진짜 김상의 성장을 증명하는 한 편이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우, 잠깐만요. 어우. 아, 하시죠. 예. 네. 자랑스럽나요? 예. 뿌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다음 주 중으로 BBC 방송국에서 한번 연락 올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저의 아리까리 레이더는 사실 쌉가능이었는데, 네. 아, 이건 쌉가능까지는 아니고, 일반 대식 가면 수월하게 드시겠다. 그쵸. 근데 오늘 이 양이 딱 가능 불가능 취지에 딱 맞는 정도 같아요. 실제로 이게 양이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다 이제 씹어야 되는 음식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많이 배불러요? 아, 저도 처음에 중간에 먹을 때, 아이고, 엄청 배부르겠는데 싶다가 또 다 먹고 나니까, 그렇게 또 배부르질 않다? 나는 예전에 짜장면 그 곱빼기 2개 먹었을 때 있죠. 그때는 진짜 응급실 가고 싶었거든요. 요 정도는 뭐 그냥 동네 약국 가가지고 소화제 하나 주었어 이정도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리고 주중에 또 라이브도 요즘에 간혹 진행하고 있거든요. 알림 설정 하시면은 저희 라이브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오세요. 네, 안녕.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녕. 뿅뿅뿅뿅뿅.